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405페이지.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 또는 임대인의 물건을 조사해서 설명할 때 어떤 사항을 또 설명해야 되냐? 그게 바로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법상 규제입니다. 즉,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이용 제한 하면은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행위 제한이 따르는 그런 거를 설명해야 되고, 거래 규제라는 것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거래하지 못하고 사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공법상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 여기서 제시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장 넘어가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406페이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취득약력증명제.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 관련 공법에 최고 1인자가 바로 이제 김동영 선생님인데, 농지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중에서도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 또는 장차 농업에 종사할 자에 한해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업인, 농지는 누구만? 농업인. 지금 현재 농업인 또는 장차 농사에 종사할 자, 장차 농업인이 될 사람, 이런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이라 이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장차 지금 현재 농업인도 아니고 장차 농사 지을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경자, 농지를 가질 수 있다 해서 경자 유전인데, 경자 유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디 갈까요? 국가나 뭐 지자체라든가 또는 학교, 농업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런 등이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또한 일반 사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수도 있죠. 일단은 면적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전원 합산 면적이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말은 1000제곱미터를 미만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 뒀지만 일반 사인도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 합산 면적. 그 밖에도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작경하다가, 즉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다가 작경 영농하다가 농지를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이농이라고 합니다. 이별할 때 이자를 써서 이농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농한다.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만 제곱미터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죠. 그 이상 되는 것은 처분해야 돼요. 처분이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위탁 경영하게 해야 되겠죠. 또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도 있죠. 농사 짓지 않는 학원 강사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한대로 상속을 일단 받았다가 계속 보유는 못하고, 계속 보유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계속 보유할 수가 있어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상속받은 것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는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예요. 또한 그 외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신고했거나 허가받은 경우, 이를 농지 전용이라고 하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신고를 했다든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허가를 받았다든가, 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국가 간에 협의가 완료됐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등등등등이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이 농지라는 게 뭐냐 이게. 농지라는 것은 농사 짓는 토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농지라는 것은,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라는 것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 근데 이전 등기하려면은 농지가, 토지가 소재하는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줄여서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기소에 제출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란 토지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농지의 종류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중에서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또는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농지로 보는 거예요. 현재 휴경 상태라 하더라도 이건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지목이 전다 과가 아니야 라 하더라도 지금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 됐으면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이 필요한 농지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임야는 농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임야이지만 형질 변경을 받아요. 형질 변경을 받아서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땅이라면, 쉽게 해서 인삼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면 이것도 농지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뭐 그것도 뭐 버섯 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또는 버섯 재배사,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우스를 설치한 것, 이런 것도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토지로 보는 거죠, 농지. 그렇지만 초지는 그렇지 않아요. 초지는 망아지 새끼들이 풀먹는 지역이죠. 이런 것들은 농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은 뭐 농지법에서 다 아셨을 테니까 그냥 정리합니다. 그럼 이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이라는 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경자가 아닌 사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농지증은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또는 교환이면 교환, 농지를 취득하는 교환자가, 농지를 공짜로 받으면 농지를 공짜로 받는 수증자가, 농지를 판결해서 받았으면 판결해서 승소한 자가, 농지가 경매 나왔으면 경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낙찰자가, 경락인이, 이 사람들이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지증을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농지증을 발급시켜주는 거예요. 군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가 되질 않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데 이 신청서에는 저는 어디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차 어떻게 어떻게 농사지을 생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합니다. 시구 읍면장 귀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갖다 내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서 같이 첨부하는 거예요. 농업경영에서 저는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이렇게 농사짓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첨부하여 시구 면장한테 제출하면 시구 면장은 4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주말 취업 영농 목적이라든가 농지 전용 신고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농지 전용에 대한 신고를 했거나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요거를 첨부하지 않아. 이런 걸 첨부하지 않고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만 제출해요. 그러면은 시군면장은 누구한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하는 사람 또는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은 자, 요 사람에게 농지증 발급 시정하는 것은 이틀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았으면 요 사람은 농지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전 등기가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런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매매계약, 교환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단지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요건이 아니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전등기 요건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농지증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는지가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지증 필요 여부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아마 공법에서도 농지증 발급이 있어야 되는 경우, 없어도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이거 지금 전부 하는 거 지금 농지법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예,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구분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전등기한다든가,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전등기한다든가, 증여계약을 통해서 이전등기하려면 농지증 필요하죠. 판결을 통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도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통해서 이전등기할 때도 농지증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중에서도 여러분들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민법 186조와 187조에서는 물권 변동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놨죠. 민법 186조에서는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되고, 근데 또 하나 물권 변동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상속 판결 경매 그 밖에 공용 수용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민법에서 말한 187조의 판결만 형성 판결이고, 그외 어떤 판결인지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행 판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경매에 나와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매각 허가를 받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나와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공매를 시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지만 매각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주말용농,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도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을 뿐이죠. 농지 전용에 대한 신고를 했거나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농지도 소유권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뿐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 대표적인 내용을 쭉쭉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를, 필요 없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 대표적인 바로 이제 상속이죠. 상속. 농지증 없어도 아버님 농지, 자식이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상속 등기하고서 처분해야죠. 상속 등기할 때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경매는 농지증이 있어야지만 낙찰자가 매각 허가를 받는데, 다만 담보 농지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는 농지증 발급이 면제됐죠. 담보 농지 취득은 제가 예전에 기초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네. 그 다음에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협의가 완료가 된 경우에도 농지증 필요 없죠. 이는 뭐 개인이 협의한 게 아니라 국가가 협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합병. 농업법인이 합병할 수도 있죠. A 농업법인과 B 농업법인이 합병했어요. 결국 농업법인 건이시 되니까 합병으로 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필요 없죠. 또한 농지를 분할해서 A, B, C 세 명이 농업인이 같이 한개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이 토지를 필지를 분할했어요. 그래도 그대로 농업인이 갖고 되는 거니까 농지 분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시효 완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 필요가 없다라는 거, 시험에 오히려 그게 잘 나오죠,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상한 제한이라는 게 409페이지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지 소유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 경자가 아닌 사람, 즉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 소유 제한이 있을 뿐이죠. 어떤 경우?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에는 세대 전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이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하여 비농업인이 됐을 때, 8년 이상 자격 영농하다 이농했을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아서 계속 보유할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이렇게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농업인은 소유 면적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 이와 같은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위탁, 한국, 이것도 아무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때, 이때는 초과하는 부분도, 즉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도 계속 보유할 수는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가로운 농지의 위탁 경영이라고 있죠. 농지 위탁 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본래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 위탁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하여 대신 경작하게 할수 있고,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에게 그 대신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이유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군대를 간다든가, 두 번째가 중요해요. 3개월 이상 국외에, 즉 외국에 여행 중이라든가, 또는 선거위에서 공직에 취임을 한다든가, 또는 농업법인이 청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 경영하게 할수 있다 하면 틀린 말이고,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사정이 있을 때는 위탁 경영하게 할수 있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반가로 6번 중요합니다. 다 별표 놓으셔야 돼요. 이 농지법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본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했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져야지 임대차 사용대차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남한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인 제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학원 강사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임대 사용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밖에도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뭐 남한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도 있고, 질병이 걸려서 뭐 치료를 한다든가, 징집 군대를 간다든가, 치약 외국에 또한 뭐 잠시 유학을 간다든가, 선거에서 공직 체험한다든가. 선거 공직 취임이지, 지금 이미 공무원으로 취직한 사람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도지사가 됐다든가,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 밖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있습니다. 한장 넘어가면 410페이지. 연세가 좀 60세 이상 고령이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좀 무리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10페이지 음영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농지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시군면장에게 갖다 제출을 하여 농지 임대차했다는 것을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농지 임대차 기간은 중요합니다. 3년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되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게 임대차 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3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도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3년 미만으로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는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5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즉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즉 농지증을 발급해 준 시군 면장한테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있고,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도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있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농지를 인도받고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 시군 면장의 확인 도장을 받으면은 이것도 제3자에게 대해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그라미 6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농지 소재지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확인 도장을 받는 사람은 시군 읍면장이지만, 농지 임대차 기간, 농지 임대료에 대한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시군 자치구청장은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절차를 시작을 해야 돼요. 또한 동그라미 7번. 임대인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켜서 침묵을 지켰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에 농지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주택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때,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지 한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한달 전까지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묵시갱신, 즉 법정갱신이 형되지만,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면 너하고 다시 갱신하지 않을 테니까 농지 빼라 라는 말도 없고, 보증금 또는 농지에 대한 임료 인상을 할 건데, 인상하는 거 동의하지 않으면 너 농사 그만둬라 라는 통지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그냥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종전의 보증금, 종전의 임차료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그라미 8번. 농지를 임대해준 상태에서 농지를 매도했을 때는 임대 농지를 매수한 양수인은 종전 농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경작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농지 처분 명령도 간단히 보면 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때 제출했던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1년 내에 자기 스스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시군 구청장이 6개월의 기간을 주어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죠.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 농지 금액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5년만 이용하지 않거나 5년만 농경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가격 전부 다 뺏기게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에 대한 내용, 요거를 이제 농지법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장 넘어가서 교재 412페이지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인데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를 전제합니다. 개공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매수인 임차인에게 이 물건에 대해서, 주택이면 주택, 건물이면 건물, 상가면 상가, 토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하는 방법. 이게 바로 중개실무가 됩니다. 이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서는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종류는 지금 네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존재합니다. 표준 서식이라는 것은 법정 서식을 말하는데 존재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서식이 첫 번째예요. 비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네 종류가 표준 서식이 있고 표준 서식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요 확인 설명서 서면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가지 확인 설명서는 전부 다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개공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또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든 확인 설명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총 1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 내용을 기록하며 토지 확인 설명서는 9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 8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표준 서식이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서식을 보여드렸겠지만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고 거기에 빈 공간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즉 상가 공장에 대해서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는 토지, 예를 들면 농지나 임야에 대한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 429페이지부터 431쪽까지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매수한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최근에는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을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한 5번 정도는 눈으로 이렇게 익혀야 되고 요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꼭 서식을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서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기재하는 종류수가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 확인 설명서는 전부 다가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조사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가 쉬워요.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 매도인에게, 즉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기록하거나 또는 반대로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 확인사항,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에는 어떤 걸 기록하는지 13가지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주거용, 토지, 입공강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13가지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은 여기서 주거용으로 가정한다면 여기 8가지, 여기 4가지, 1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8가지를 전부 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즉 주택과 주택이라면 주택 건물이죠. 근데 건물은 밑에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방향 등을 기록하는 거죠. 이거 조사가 쉽죠. 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대장 등부를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죠. 다만 건물의 방향은 대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현장 조사 내용을 기록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방향을 거실 또는 안방이 있는 그쪽을 주실이라고 하는데 안방과 거실을 주실, 주실이 있는 쪽을 방향으로 삼습니다. 이건 이제 방향만 현장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나머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축년도, 증축년도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대장 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관계인데 등기된 권리입니다.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과 소유권 외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사항. 이거 조사가 쉽죠. 등기부에 달아 있으니까 등기부를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개공이 직접 등기부 확인.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제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 이거 지금 서식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책은 413페이지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414페이지에서 이제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 계획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 중은 이건 좀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중에서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기록하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록해야죠. 이런 것들은.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은 이거는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거래 정보망이 아니라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확인해서 기록하죠.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확인해서 기록한다는 거. 근데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은 이거 임대차인 경우는 어떨까요? 임대차인 경우는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공법상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번째는 이제 입지 조건이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서류에 입지 조건에 기록하는 다섯 가지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 시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판매 및 의료 시설이 몇분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관리, 즉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경비를 누가 쓰고 있는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은 공부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 확인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있어요. 여섯 번째,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은 1km 이내에 공동묘지, 장례시장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데, 특히 4. 입지 조건, 5.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선호시설. 요거는 전부 다가 현장 조사에서 개공이 직접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 특히 입지 조건에 기록하는 거 다섯 가지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유무,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등이죠. 거래 예정 금액 등은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거죠?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기 때문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등이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것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중요한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에요.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니까 종류가 바로 취득세가 있겠죠.
농어촌 특별세가 있겠죠. 지방교육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세율도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취득세가 지방세죠. 그러니까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는다. 왜? 임차인은 취득 조세를 내는 게 없으니까. 특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취득 관련 조세와 관련됐을 때 재산세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재산세는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닌데 취득한 이후에 조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6월 1일 현재 해당 물건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계약은 5월 10일 날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5월 20일 날 했어요. 잔금을 예를 들어서 6월 5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직 이전 등기 안 했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8가지를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조사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죠.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거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르다.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가 있다. 즉,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이 얼마다.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다. 정원수, 정원석은 팔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하죠. 정원수, 정원석 안 팔겠다. 고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얼마다. 이렇게 고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것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 기타 시설물. 기타 시설물은 홈, 오토메이션, 즉 비상벨이 설치됐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1, 벽면 상태, 도배 상태, 벽면이 균일같다, 도배가 깨끗하다 뭐 이런 거. 12번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햇빛이 1조 몇 시간 비친다, 1조량, 층간 소음이 있다 없다, 진동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세 가지는 요거는 개공이 매도인 등에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죠. 그럼 세부 확인 사항 네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실, 내, 벽, 환. 요네 가지를 빼 나머지는 전부 다가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한다라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8가지를 외우기보다는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관 네 가지를 외우는 게더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 하나 있어요. 총 13가지 중에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은 얼마고 또한 그 산출 내역은 어떤지 요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에 기록할 때 보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산출내역은 계산내역인데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니까 얼마가 산출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확인 설명서는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기록했으면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만일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 개공이 서명으로 하고 또한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개공이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을 대신해서 대표자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만일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대표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책임자가 법 개공을 대신해서 대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즉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거래 개공은 사본을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13가지를 기록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게 바로 4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9페이지에, 이거는 419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 공장 또는 상가 등을 연상하면 됩니다. 11가지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데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두 가지가 빠지는 것이 공장이니까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입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요 비선호시설 6번, 요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 요건 기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도 환경조건, 요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환경조건. 왜냐?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고 공장 자체가 소음투성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조건에 5가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에는 어떤 걸 기록한다고 하세요? 입지 조건에 주거용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요거였었죠.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요거는 기록하지만 교육시설과 판매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입지 조건에는 기록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확인 설명서 봅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는 교재는 420, 아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토지 확인 설명서는 총 9가지를 기록한다 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집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4가지를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지하면은 농지 임야를 연상하세요. 그럼 농지 임야라면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기록하지 않느냐? 관리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농지 임야에 경비실을 설치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도 10. 내외부 시설물 상태, 11. 벽면 도배 상태, 12. 환경 조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내외부 시설물 상태, 11. 벽면 도배 상태, 12. 환경 조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농지 임야에 수도 전기 가스가 있을 리가 없죠.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죠. 층간 소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도 중요한 것은 비선호 시설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인 설명서도 농지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기록한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고, 또한 토지 확인 설명서도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에서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까지는 기록하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요거는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 농지 임야에 주차장이 있을 리가 없고 교육시설이라든가 백화점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건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확인설명서가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는 8가지인데 그렇게 요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도 입공광 확인설명서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입공광도 기본 확인사항엔 일단 대상 물건 표시 요거는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기록합니다. 권리관계.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기록합니다. 근데 나무에 공법상 제한이 있을 리가 없죠. 나무에다가 무슨 이용 제한이 있는 게 없으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임지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리 관한상 있을 리가 없고 비선입설도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요 거래 예정 금액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7번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요거 기록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 그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도 요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요런 거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요건 이게 나무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죠. 그 대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록합니다. 그래서 1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뿐만 아니라 총 8가지라 그랬죠.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이 기본 확인상에 요와 같은 1, 2, 7, 8 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록하는 것이 임목이면은 생육상태 임목의 생육상태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면 재단 목록을 기록합니다. 그럼 7가지가 되겠죠. 하나 더 있죠. 그 밖에도 이제 기타 참고사 하면 총 8가지가 됩니다. 그럼 요 입공광에 기록한 8가지가 뭐냐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단지 입공광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6가지 요거는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다 기록되는 것이죠. 즉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예정 금액 등 8번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9번 실제 거래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액 금액 및 산출 내역 요 6가지는 모든 종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재가 되는 사항 6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시험 꼭 나옵니다. 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은 최소한도 요 정도로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예. 모든 종류의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은 420페이지 맨 밑에 제가 박스로 정리해드렸죠.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은 여러분의 눈을 꼭 한 다섯 번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36쪽 챕터 3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그중에서 436페이지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거래 당사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면 특히 매도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대금을 받는 사람이고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돈 받는 사람이 사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도인 임대인과 같이 권리 이전 의뢰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양거래 1번 자연인일 경우는 어떠냐 일단 반거래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확인하는 것이죠. 다만 매도인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매도인의 부동산 등기부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현재 갖고 있는
등기필증도 제시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반거래범 처분 능력, 즉 행위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짜 소유자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계약은 나중에 그 사람이 취소하거나 또는 행위 무능력자인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취소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만 딱 규정해 놓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 능력자를 규정해 놓고 그외 사람은 다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계약 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인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도 됩니다. 주약해서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혼인한 미성년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은 피한정 후견인과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에서 한번 부동산 소유자가 금치산자, 즉 피성년 후견이라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되고 설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과의 계약 체결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가라서 한번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계약서를 쓰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해놨다면 이미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미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대리권이 있으면 그 대리권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물론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나 현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리권도 있습니다. 표현들이. 민법 125조와 126조와 129조에 규정된 이와 같이 표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거나 보여준 원인을 본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의 무권 대리인과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안 됩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양가례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비생명체니까.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대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자인 사실 여부를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계약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한장 넘어가면 438페이지 공동 소유 재산의 처분에서 시험이 좀잘 나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혼자 소유하면 단독 소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공동 소유의 이유가 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청유로 구분됩니다. 공유는 공동상속 또는 공동매수하여 소유한 형태를 말하고 이때 공유 지분, 반가래번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각각의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에 대한 거래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반가로 3번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못합니다. 이때 공유물에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을 처분한다든가 또는 나중에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결국 매매계약, 교환계약, 그 밖에 저당권, 근저당권 계약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공유물을 처분할 권리는 없고 사용 수익금만 넘어주는 공유물의 임대 결정, 사용 결정, 배타적 사용 결정, 이같이 임대 결정, 사용 결정, 배타적 사용 결정, 관리 결정, 임대 관리 배타적 사용 결정은 지분의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효력 발생한다는 거. 공유물은 청구할 수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많이 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형식적 임의 경매 처분하여 매각된 대금으로 대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분은 분할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고 분할 청구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유자 간에 협의하여 5년 범위 안에서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특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특약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각각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유. 두 번째 합유. 이건 공동으로 동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형태죠. 우리는 보통 조합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개념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합의로 본다. 이렇게 해서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니까 동업 지분이 있겠죠. 이를 합유 지분이라고 합니다. 합유 지분은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물도 역시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합유물은 분할할 수도 없습니다. 분할하면 동업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 대신 이제 양가로 3번, 세 번째, 총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이유는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죠. 이는 종중원이 되어서 그 종중원들이 그 종중 토지를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총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 결국 바로 종중입니다. 종중이 집합대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종중 땅을 종중원이 같이 소유할 때 이를 총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어르신이라 해서 종중 토지에 가서 맨날 가서 조상 불며 제사 지내고, 종중원에서 막내는 1년에 한번 제사 때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종중원은 다 언제든지 종중 토지를 가서 제사 지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종중 토지를 총유물이라고 하는데, 총유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종중총회에서 과반수의 처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종중규약에서 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다면 절대 처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중규약과 종중총회가 서로 다를 때는 종중규약이 우선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정남아공 440페이지 제2절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인데요. 이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건 교환계약서건 임대차계약서건 모든 계약서건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9가지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9가지 기재사항, 당물, 인권, 거금, 조약 9가지였습니다. 당물, 인권, 거금, 조약, 당사자 이게 보시 1. 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그다음에 세 번째가 441조. 물건의 인도시. 네 번째가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또 안고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 거금서 할때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시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성격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매수인은 포기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계약은 확정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죠. 그다음에 당물인권 거크서 할때 그가 바로 여섯 번째 그 443조 그밖에 약정사항, 즉 매도인이 하자도 한번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먼저 교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조약할 때 조가 바로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약 마지막 9번 계약일자. 이같이 당물 인권 거기서 조약 이와 같은 9가지 사항을 무조건 반드시 기록해서 개공은 무조건 서명 미날인, 공동 중개했을 땐 공동 중개한 개공이 함께 서명 미날인, 만일 개공이 법개공이라면 대표자가 대신 무조건 서명 미날인,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책임자가 무조건 서명 미날인,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이 거래 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공은 거래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령에서 배운 내용을 오늘 실무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중개 실무 이번 시간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48페이지 챕터 4, 즉 4장 개별적 중개 실무인데요. 이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는 최소한도 네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도 배웠고 민법에서도 배웠던 내용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네다섯 문제 나오는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